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따끈한 신상 립 틴트 전색상 발색과 리뷰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평소에도 립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이런 글로시한 촉촉한 물광 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정말 제 마음에 완전 쏙 들었던 촉촉한 물광 틴트로 패키지부터 컬러까지 전부 다 약간 이전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독특한 컨셉의 그런 틴트예요. 오늘도 전색상 발색하고 리뷰 사용감 같은 거 얘기하려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럼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머지의 신상 립 틴트예요. 이름은 오로라 듀이 틴트. 7가지 컬러에 스페셜 글리터 두 컬러까지 해서 총 9가지 컬러로 구성된 물광 틴트예요. 머지는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제품력이 굉장히 좋은데 가격이 또 저렴해서 SNS에서 되게 핫한 브랜드잖아요. 요즘에는 올리브영에도 입점이 되어서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만나보실 수 있는 브랜드예요. 저도 예전에 머지 처음 런칭했을 때 립스틱이랑 아이라이너 제품들 써보고서 아니 이런 가격에 이런 퀄리티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머지 아이라이너는 제 옛날 겟레디 영상이나 옛날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정말 안 번지고 발림성도 부드럽고 컬러도 또 되게 부드러운 편이어서 제가 정말 잘 썼던 제품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머지의 아이라이너보다는 립 제품들을 훨씬 더 좋아해요. 제가 써본 머지의 립스틱이나 립 틴트 들이 거의 다좀 벨벳 같은 약간 보송한 마무리감의 제품들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입술이 편안하고 컬러도 그렇게 막 튀거나 부담스럽지 않아서 굉장히 잘 썼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머지는 사실 벨벳 틴트, 벨벳 립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번에 물광 립이 이렇게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신제품의 컨셉이 약간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듯 물기를 가득 머금은 세이레인의 입술처럼이라는 컨셉이래요. 그래서 보시면 패키지도 정말 컨셉에 딱 맞는 약간 몽환적이면서 신비로운 느낌이 가득해요. 특히 이 보라색 컬러가 머지의 시그니처 컬러라고 하는데 약간 보라색이 신비로운 느낌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런 컨셉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이 패키지의 캡 부분이 투명한 게 특히 빛을 받았을 때 굉장히 영롱해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 패키지 컬러가 다 똑같아가지고 컬러를 구분하기 좀 귀찮겠다 싶었는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캡 윗부분에 컬러명이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를 구분하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 사용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컬러부터 다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로즈레인 컬러는 장밋빛 베이지 컬러로 아주 약간 회색빛이 감도는 차분한 뮤트톤의 컬러예요. 뭔가 여름 쿨톤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좀 채도가 낮고 차분한 색상이에요. 두 번째 노마드 코랄 컬러는 주홍빛 코랄의 베이지를 살짝 탄 듯한 느낌으로 로즈레인 컬러와 비슷한 차분한 채도의 노을 컬러 같아요. 세 번째 엠버 웨이브 컬러는 브라운빛의 따뜻한 컬러로 핑크빛이 아주 살짝 보이면서 노란빛이 감돌아요. 바싹 말린 단풍잎에 핑크를 한 방울 떨어뜨린 느낌의 색상이에요. 네 번째 웨이플 모먼트 컬러는 엠버 웨이브보다 조금 더 쨍하고 진한 단풍 컬러로 얘는 더 노란빛이 빠지고 붉은빛이 더 들어갔어요. 엠버 웨이브 컬러가 너무 주황빛이 돌아서 내 피부톤에서 좀 뜬다 하시면은 이 컬러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섯 번째 빈티지 선셋 컬러는 빈티지 코랄 MLBB 컬러인데 적당히 채도도 있고 적당히 화사한 컬러로 완전 데일리로 쓰기 좋은 색상이에요. 제가 오늘 바르고 온 바로 이 컬러가 빈티지 선셋 컬러인데 이런 무난한 브라운 톤 아이 메이크업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제 피부톤에서 생얼에 발랐을 때도 가장 잘 어울렸던 컬러예요. 여섯 번째 세이렌 레드 컬러는 다홍빛 레드 컬러에 딸기 우유를 한 방울 섞은 느낌. 채도가 높으면서 은근히 뽀얀 느낌도 들고 화사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톤의 컬러예요. 일곱 번째 미스틱 모브 컬러는 완전 쿨한 모브 컬러로 겨울 쿨톤인 제 친구가 바로 떠오르는 색상이더라고요. 약간 딥한 예쁜 포도색 느낌이라서 되게 오묘한 컬러예요. 마지막 두 컬러에는 글리터가 들어있는데 여덟 번째 판타지아 로즈샤인 컬러는 부드럽고 따뜻한 장밋빛 MLBB 컬러에 핑크, 블루, 퍼플 컬러의 글리터가 들어있어요. 컬러 자체만 보게 되면 되게 어디서 많이 본 색상인데 각도에 따라서 글리터가 오묘하게 빛나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마지막 판타지아 선샤인 컬러는 바로 앞 판타지아 로즈샤인 컬러에 브라운을 아주 살짝 떨어뜨린 MLBB 컬러로 레드, 골드, 코랄 글리터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글리터가 컬러에
오묘함을 좀더 더해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 두 컬러 글리터가 들어간 판타지아 라인은 발색한 직후보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때이 글리터들이 더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글리터 립 같은 경우에 글리터의 입자가 너무 크고 좀 부담스러우면 입술 주름 부각도 굉장히 심하고 약간 사이버틱해서 좀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는데 얘네는 글리터 입자가 정말 작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술에 광택을 조금 더 더해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영롱한 글리터 립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컬러톤 자체가 너무 쨍하지는 않고 약간 차분하고 뽀얀 느낌의 컬러들인데 기존에는 잘 볼 수 없었던 좀 독특한 컬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독특한 컬러들이 착색은 또 핑크로 올라오면 굉장히 아쉽잖아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발색했던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되기 때문에 브라운빛이 감돌았던 컬러들도 되게 마음 놓고 쓸 수가 있어요. 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발색 영상에서 이미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제형 자체가 묽거나 주르륵 흐르는 제형이 아니라 굉장히 쫀쫀하고 약간은 도톰한 느낌이 들어요. 바를 때에는 매끈하게 미끄러지듯이 발리고 입술 주름을 따라서 약간 퍼지듯이 스며든 다음에 입술 위를 살짝 덮은 듯이 촉촉하게 마무리가 돼요.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보습력도 꽤 좋은 편이고 제형 자체가 좀 쫀득하고 쫀쫀한 제형이다 보니까 이런 물광 립인데도 불구하고 치아에 묻어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컬러 지속력도 높고 광채 지속력도 좀 높은 편이에요. 하루 종일 수정을 안한 상태로 있으면 물론 광채는 조금 줄어들지만 컬러는 거의 진짜 밖에 나가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수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컬러가 굉장히 오래 가요. 또 입술에 딱 픽스가 되고 난 다음에는 컬러 묻어남이 거의 없어요.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신기했는데 당연히 묻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휴지에 찍어봤더니 이 겉부분 광채 투명한 오일망만 묻어나오고 컬러는 거의 안 묻어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광택립이다 보니까 주름 부각이나 각질 부각 같은 건 거의 없는 편이고 끈적임이 없는 제형이라서 머리카락이 달라붙거나 입술이 뭐 답답하거나 한 느낌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평소에 물광 립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지속력이 엄청 좋은 촉촉한 틴트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런 약간 차분한 색감의 물광 틴트 찾으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서 할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구매는 머지 온라인 공식몰에서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해본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댓글 달아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직 안 눌렀다면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